머리 떨림은 3단계의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각 단계별로 증상의 정도도 다르고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다 다른데요. 머리 떨림이 일단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진행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 혹은 2단계 상태에서 10년 이상 증상이 진행되지 않고 머무르는 분들도 임상에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머리 떨림 증상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 걱정스러우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이 3단계 중에서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치료의 방향성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단계,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머리 떨림을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시는데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문득문득 왜 이렇게 머리를 떨고 계셔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매일 듣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끔씩 간헐적으로 듣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아, 내가 머리를 떨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시는데요.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상황의 심각성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1단계의 상태에서 가족분들에게 등 떠밀려서 진료를 받으러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다른 진료는 몰라도 일단 저희 한의원 진료는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분들이라고 하더라도 24시간 이분의 머리 떨림 상태를 옆에서 관찰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것인지 치료 계획을 짬에 있어서 진도는 얼마나 나가고 있는 것인지 등등을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 중에 머리 떨림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신데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자각이 거의 없다시피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많이 걱정스러우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머리 떨림이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침착하게 기다려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추세에 접어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인과 함께 치료를 알아봐도 늦지 않습니다. 머리 떨림의 2단계, 특정 상황에서 머리 떨림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1단계에 있다가 시간이 몇 개월에서 몇 년 단위로 점점 흐르다 보면 본인도 머리를 떨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특히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자세를 취할 때 그리고 고개를 많이 숙여서 머리를 감을 때 혹은 허리를 살짝 굽힌 자세로 세면대 앞에서 세수를 하는 동작을 할 때 아니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되어 있을 때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등의 이유로 긴장되거나 떨리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등등 특정한 상황에서 머리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규칙성이 관찰이 되고 진료실에서도 머리 떨림을 미세하게나마 관찰할 수가 있다면 이 경우부터는 저는 치료를 들어가시도록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머리 떨림의 증상 3단계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머리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만 멈춰 있어도 사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분들의 경우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머리 떨림이 심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진료받으러 오셨을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부터 자기 전까지 내내 머리가 떨린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자려고 누워있는 순간 그리고 소파에 목을 기대고 있는 순간에도 고개가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는 바람에 즉삭즉삭 소리가 난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도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고 병원에서도 어느 의료진을 만나서도 치료를 당장 들어갈 곳을 권유받으실 것입니다. 이때는 머리 떨림의 양상이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치료 전략을 조금 세분화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치료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등긴장 이상증 유형의 떨림인지 동태성 떨림 유형의 증상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치료 전략이나 처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먼저 근 긴장 이상증 유형의 머리 떨림은 목이 특정한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기울어지면서 머리가 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할 때 발을 놓지 않고 강하게 떨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으로 고개를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호흡에가 돌아가는 유형의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긴장 이상증을 치료하는 방향성에 알맞게 처방 계획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개가 저절로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는 양상 없이 가늘게 떨리는 양상에 머리 떨림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본태성 떨림 유형인 환자분들은 앞에서 살짝 보여드린 대로 자잘하고 빠른 박자로 머리카락이 떨리는 모습으로 그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본태성 떨림 유형의 머리 떨림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께는 목에 물리적인 요법을 가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증상이 커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물리치료나 침치료, 약침치료 이런 것들을 전혀 권해드리지 않았던 편이고 치료 목적을 먹는 한약만 주로 처방해드리는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머리 떨림을 한의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지 그리고 약 처방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